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밀양시입니다. 여러분들 밀양, 와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밀양으로 왔습니다. 일단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Why?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밀양시 부북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밀양도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관광지라든지 갈 수 있는 우리 청정지역 경치 너무 좋은 밀양 부북면에 정원이라는 식당으로 제가 오늘 와봤는데요. 네이버에다가 밀양 뭐 정원 뭐 부북면 정원 정원식당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가게 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야외도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체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회식 모임 잔치 등등등 친구 여자친구들이랑 야외에서도 지금 이 경치 좋은 데에서도 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에서도 또 많은 인원들이 앉을 수 있고 그 특별한 모임이 있으시면 또 안에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방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대화를 또 나누셔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부탁 해가지고 여러분들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오늘 시킨 건 뭐냐면 소불고기 비빔밥 1인에 단돈 만원. 여러분들 와 너무 이쁘다. 아니 요 소불고기랑 야채랑 와, 왜냐면 솔직히 이 가게가 여러분들 뭐 소불고기 비빔밥으로도 유명한데 소고기 전골, 오리 불고기, 오리 백숙, 닭백숙, 뭐 두루치기 정식, 오겹살 굉장히 많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뭐 오셔가지고 좀 시간 여유가 되시거나 좀 특별한 날에는 전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 아니면 오리 불고기, 닭백숙 뭐 등등등 뭐 오겹살 이런 메뉴도 있는데 혹시라도 관광객분들이 있잖아요. 좀 빨리 간편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비빔밥 1인에 만원 짜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와 반찬 봐봐. 여러분들 진짜 나는 왜 시내는 이런 데가 없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 이 정도 금액에 솔직히 반찬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시내 가보시면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반찬 다 직접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이 많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쁘다. 건들기 싫어. 봐봐 너무 이뻐서. 자 일단 밥을 넣어요. 또 이 집의 특제 소스 고추장. 와 이것도 여러분들 특제 소스입니다. 그 집만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들 알려달라고도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고추장을 한 스푼 싹 해서 비벼줍니다. 맛있겠다 여러분들. 솔직히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안에 소불고기를 조금만 넣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뭐 우리가 뭐 불고기 비빔밥 무슨 비빔밥 하면은 야채만 엄청 많이 넣어놓고 그 뭐 불고기나 이런 건 조금 넣어주는 데 많잖아요. 근데 요 집은 안에 불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에 아끼질 않아 보시면. 와 안에 야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 좋아. 와 맛있겠다. 와우 그리고 또 너무 잘 비벼져. 너무 잘 비벼져. 여러분들 봐봐요.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한 입을 크게 딱 해가지고 소불고기랑 같이 해서 와 야 재밌다 여러분들. 와 입에서 소불고기 그 향이 오 좋아. 야채랑 너무 잘 어울려.
솔직히 그 반찬들이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요것만 있어도 돼. 왜냐면 안에 온갖 나물이라든지 다 들어있거든. 고기랑. 와 근데 이게 10,000원이라고? 와 시즌 나가면 내가 봤을 때 한 12,000원, 13,000원 비싸게 맞는데 15,000원까지 받겠다. 어. 그리고 국으로 나온 건 시락국이에요, 시락국. 그리고 버섯. 와, 이 김치 묵은지다. 감자볶음. 와, 근데 안에 불고기 진짜 많이 넣어주네. 버섯하고. 와, 이거 여러분들 미쳤는데? 밀양으로 여행객이 있으신 분들, 밀양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제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와, 맛있다. 아니, 저희 채널 자체가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막 댓글 많이 다시거든. 어떻게 이런 집을 알아냈냐고. 와, 맛있다. 진짜 여러분들, 제 영상이 나오는 이 집은 진짜 숨은 맛집입니다. 현진 맛집.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내 와서 단골이야. 와, 우리 집 앞에 있었죠? 일주일에 세네 번은 이거 먹는다. 안에 야채들 굉장히 신선해요. 먹으면서 그거 알죠 여러분들? 진짜 가족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알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먹이고 싶다. 이거 먹이고 싶어. 그 정도. 이걸 먹고 맛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저기 호텔 뭐 셰프가 있는 그런 음식 드세요. 최근에 그 백종원 대표님이 그 니마 그 시장을 가오에 나가 청도에 청도 그 국밥집인데 그 육개비 비빔밥을 촬영하셨어요. 그 집 지금 불 쓰고 있더라고. 오늘 가보니까. 근데 그게 12,000원인가 13,000원?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드세요 그냥. 진짜로. 세상에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많고 진짜 찐맛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냥 맨날 가는 데만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 채널 자체가 좀 특별한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찐 숨은 맛집을 내가 찾거든. 와 맛있다. 먹으면서 이 집은 안 봐도 뻔해. 전골, 오리, 불고기 저런 것도 맛있겠다. 딱 먹으면 알잖아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 그리고 처음에 야채부터 딱딱 나면서 끝에 불고기 괜찮다. 너무 괜찮다. 김치랑. 근데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국면입니다. 밀양 부국면에 있고 밀양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여행객이 있으신 분들도 이 정원이라는 식당으로 오셔가지고 소불고기 비빔밥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전골, 오리불고기, 백숙 등등등 많은 메뉴를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현진 맛집, 찐맛집, 숨은 맛집, 친절, 서비스, 매너 너무나 다 좋은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모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있죠? 네. 진짜로, 아, 진짜 찐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보고 얘기하잖아. 먹어 본 사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먹고 맛이 없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거기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멘트를 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진짜 이 모든 재료 우리 사장님께서 다 농사를 하십니다. 요 다 몸밭이 있거든요. 이 농사하는 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치도 진짜 너무나 좋아요. 그냥 그런 보장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격도 싸. 가격도 싸기 때문에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저는 항상 찾아뵐 거고요. 오늘은 밀양시 부흥면에 있는 정원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